주세요. 감사합니다. 뮤지컬과 공연을 앞으로 할 거예요? 공연을 하신다고요? 10월 4일. 네, 이제 말을 해보세요. 아, 10월 4일, 10월 7일, 10월 달 네 번. 매주 목요일, 일요일. 2시, 5시, 2시, 5시. 어디에서 합니까? 인사동 인아트홀. 많이 관람해 주세요. 인사동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 내용이 유경수 여사님 네, 네. 말씀해 보세요.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네.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겁니다. 유경수 여사님이 일대기를 하는 그런 뮤지컬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박 대통령님 지금 비록 여의 몸으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대국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우리 건강 잘 챙기셔서 꼭 우리가 복권시켜 드리겠습니다. 대통령님 파이팅! 거짓, 선동, 음모, 조작, 음해로 인해서 대통령님이 정치 보복의 인신 감금이 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. 대통령님, 지병으로 인해서 몸이 좀 아프시더라도 저희 국민들을 믿고 대통령님이 힘을 내셔서 반드시 저희와 같이 만나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시장 경제, 자유주의,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. 대통령님, 부디부디 이를 악물고 이겨내셔서 저희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합시다. 용기를 내십시오.